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작년 연말에 미국이 유럽연합한테 뒤통수 한번 크게 맞았습니다. 유럽연합이 차이나와 투자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저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이 차이나와 패권전쟁을 하면서 제일 크게 추진한 정책이 디커플링입니다. 중국 경제와 헤어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 또는 그 우방국 기업이 중국에서 빠져나와라, 즉 탈중국화를 정부가 적극 지원했습니다. 이 같은 그 워싱턴의 호응에서 캐나다, 호주, 일본, 심지어 인도까지 이렇게 탈중국화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면 베이징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외국인 투자 기업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중국 경제가 성장했는데 외투 기업이 빠져나가면 중국 경제가 잘못하면 붕괴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기 순간에 지난 7년 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EU와 차이나 간의 투자협정이 체결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아무리 뭐 미국 기업, 호주 기업이 빠져나가더라도 그 공백을 독일 기업, 프랑스 기업, 유럽 기업들이 꽉 채워주고 또 이 투자협정 내용 속에는 또 기술 이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거든요. 이게 베이징의 엄청난 정치적인 승리이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왜 이렇게 유럽이 이번 일 같은 이렇게 삐딱하게 차이나하고 이 투자협정을 맺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선 원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큰 게 이제 유럽의 글로벌 기업이죠. 중국 시장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저기 사지라 보는 독일의 메르켈 수상입니다. 저 메르켈 수상이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어요. 메르켈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메르켈을 데리고 어린 딸을 데리고 동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독이 싫어하고 다 서독으로 탈출 못해서 난리인데 거꾸로 이 어린 메르켈은 아버지 손목에 끌려가고 동독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메르켈이 동독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갖고 통일후에도 이 독일 수상이 되고 참 이 독일을 잘 이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메르켈의 이렇게 행보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런 성장 배경 때문에 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그 뭐 이런 거부감 같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이 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겠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이번 같은 경우 아주 그 이 차이나와 투자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생각할 사람이 이제 프랑스입니다.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인데 이 프랑스는요. 우리는 흔히 서양하면 뭐 다 똑같지 않은데 저는 그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해보고 미국의 워싱턴에서 근무해보기 때문에 두 곳을 이게 비교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앵글로색슨 계통의 서양,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국 이런 서양하고 유럽 대륙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나 프랑스하고는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가 커요. 미국 사람이 동양을 볼 때 차이나, 재팬, 코리아 비슷하다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나 중국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저 영화가 유명한 영화인데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2차 대전 때 이제 파리가 이제 해방되는 그 모습을 찍은 영화인데 이거 혹시 이 영화 본 분 기억나시겠지만 노르만디에 영국군이 상륙하고 나서 이렇게 파리에 처음 들어가는 무대가 프랑스, 자유 프랑스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 파리 시민들이 일송 프랑스, 일송 프랑스 이게 부르는데 일송 프랑스가 무슨 뜻이냐? 영어로 말하면 they are French army. 그러니까 이 파리를 해방시키는 게 미군이 아니고 야 우리 자유 프랑스라면서 막 파리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파리에 많은 사람은 2차 대전 때 파리 해방한 게 진짜 자유 프랑스군의 르클레르 기갑사단인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백스트를 탁 보면 아니에요. 파리 근처 제일 먼저 간 게 미국 사단입니다. 그럴 때 이제 총사령관인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 선봉에 있던 미국 사단장한테 스톱! 너 움직이지 마라. 이 뒤따라오는 저의 프랑스군의 르클레르 기갑사들이 먼저 파리에 진주하게 딱 명령을 내린 거예요. 미국 사단장은 이렇게 나왔죠. 이 파리 입성의 기회를 놓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따라오던 르클레르 장군이 들어간 거죠.
역시 아이젠허 장군의 통이 커요. 이렇게 배려해 준 겁니다. 그 우방국에 대한 배려, 프랑스인의 자존심을 세워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통 크니까 대통령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랑스가 어떤 자기 독자적인 관점에서 미국하고 미묘한 관계로 역사를 보기 때문에 전 독자 노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럽 주요국 중에서는 제일 먼저 1964년에 중국하고 수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이 막 깜짝 놀라고 섭섭하고 막 난리 났어요. 너는 프랑스 그럴 수가 있느냐? 2차 대전을 도와주는데. 또 두 번째 무시할 수 없는 게 거대한 이 중국 시장의 진출 기회죠.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이제 제일 나서버린 게 중국하고 협력이 된다. 제2의 거대한 차이나 시장을 우리가 놓칠 수 없다. 얼마 전에 이제 리커장 총리하고 인터넷으로 컨퍼런스 할 때 그 이야기 하니까 뭐 리커장 총리가 뭐 열렬히 환영합니다. 웰컴 유럽 기업 잡아놓으라고 뭐 중국 시장 엔조하십시오. 우리 베이징으로 최대한 투자 협정에서 호의를 베풀겠다고 그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투자 협정은 뭐 EU, 유럽 연합하고 차이나하고 완벽한 윈윈 게임입니다. 뭐 미국은 야 EU 너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막 열받고 팔팔 뛰죠.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유럽과 차이나하고 이 관계 투자 협정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올봄부터. 뭐 때문에 꼬였냐면 인권 문제, 인권 문제로 꼬인 겁니다. 홍콩 보안법, 신장 위구르 뭐 인권 문제가 막 제기가 되고 막 그러니까 EU가 지난 3월에 그 딱 4명입니다. 딱 4명의 그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에 관계된 인사하고 그 중국 한계 단체에 대해서 그 입국 제재를 가했어요. 제 차이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베이징. 그렇게 뭐 제재 가면 그냥 모른 척하고 있든지 자기가 이 대응 보복을 하더라도 뭐 4명하고 한계 단체에서 고정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너무 과감하게 과잉으로 그냥 그 EU는 그 중국에 대해서 조금만 망치로 톡톡 쳤는데 이 차이나는 EU에 대해서 햄마로 꽝 친 겁니다. 대응보복. 유럽 의회 있지 않습니까? 유럽 의회 선출 위원, 그다음 유럽 의회 인권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소속 위원 왕 참 그냥 엄청난 대응보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인권 문제가 더 심각해서 뭐 이유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들의 애들은 굉장히 미니마이저가 최소한 뭐 4명 정도 살짝 쳤는데 베이징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 협정까지 맺었는데 뭐 베이징이 이렇게 난폭하게 대응보복을 했는데 또 결정적으로 베이징이 악수를 든 게 뭐냐 이거 완전 자충수입니다. 이거는 이거 이제 그 투자 협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EU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사인은 했어요. 이제 가서명은 했으면 이게 확정되려면 우리 한미 FTA 경우 보듯이 정부 간에 이제 그 이 가서명을 하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맺은 투자협정 가서명이 유럽의회하고 EU 카운슬 27개국 대표가 만든 EU 카운슬의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회의 지도자급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급 5명에 대해서 베이징이 또 제재를 아까 간 겁니다. 이건 베이징이 잘못한 겁니다. 이거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럽의회의 지도자급 5명을 그들어니까 그냥 유럽의회가 우리말로는 발랑대로 다 빠졌어요. 이거 인권 문제 이런 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이 비준에 대해서 토의조차 안 하겠다. 이 유럽에 올리지도 말라. 외국의 외신을 분석해보니까 유럽의회의 한 4분의 3 정도가 이 인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차이나와 EU 간의 그 투자 협정을 비준 못 해주겠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불투명합니다. 거의 물거품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아주 높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저 사진에 보이는 그 사람은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인 돔브로프스키입니다. 이 사람은 작년에 차이나하고 투자 협정을 맺고 나서는 아주 뭐 극찬을 했습니다. 이 투자 협정은 차이나가 맺은 가장 야심찬 큰 성과라고 아주 EU 측면에서 잘했다고 막 그랬는데 180도 태도가 싹 변했어요. 얼마 전에 외신에서 이거 투자 협정 의회 비준이 힘들 것 같다고 그 이야기하고 또 외신에 벌컹 뒤집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후에 입장을 하니까 EU의 공식 대변인이 돔브로스키가 이렇게 외신에 얘기했는데 그거는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다.
사실 우리는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투자협정의 비준 여부는 중국이 유럽의회에 관한 보복의 어떤 진행 상황과 유럽과 차이나 관계 보다 폭넓은 갈등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좌우될 것이라고 알쏭달쏭한 대답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입장 곤란하니까 한 이야기지 아주 부정적인 기자회견입니다. 일이 이렇게 뜻밖의 꼬이니까 베이징의 취소가 굉장히 당황스럽죠. 굉장히 큰 건 하나 외교적 정치적 승리를 했는데 이게 막 엉뚱하게 인구 문제로 꼬이잖아요. 근데 이제 믿을 사람이 메르켈 총리밖에 없죠. 그래서 메르켈 총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거는 제가 영어 원문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독일 수상 메르켈 총리, 너 외세의 개입에서 흔들리지 마라. 여기서 말은 외세의 개입이라는 게 미국의 이제 압력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차이나에 대해서 코렉한 아주 냉정하고 정확한 어떤 판단을 해라. 독자적으로. 그렇게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 받지 말고. 그래갖고 아주 진정으로 훌륭한 전략적 자주성을, 독일의 자주성을 가져.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하고 독일하고 일관하는 겁니다. 너 독일, 너 미국 눈치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투자 협정에 대해서 이렇게 막 뒷걸음치고 부정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것도 이 맥을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아요. 베이징이 지금 유럽에 이렇게 난리치는 거는 뭐 미국의 개입도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인권 문제 때문이거든요. 근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베이징, 예를 들어 공산당이나 뭐 어느 나라든지 공산당이나 그런 권위주의 국가는 인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권 뭐 그거. 근데 민주주의 국가는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기초가 뭡니까? 프리덤, 자유, 그게 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장 골라진 사람은 이 메르켈 총리예요. 자기 임기는 별로 안 남았죠. 이제 레임덕이 왔거든요, 메르켈 총리도. 그런데 뭐 자꾸 시 주석이 자기한테는 이제 부탁하고 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EU하고 유럽연합하고 차이나하고 협력은 필요한데 인권 이슈, 인권 이슈라고는 뭐 얼버무린 거 입장 곤란하니까요. 그런데 또 메르켈 총리한테 또 이 정치적으로 안 좋은 게 자기 후임자의 강력한 후보가 인권을 아주 강조하는 정치인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제 투자 협정이 거의 꼬이고 물거품 될 것 같이 말씀드렸는데, 근데 베이징 입장에서 지금 난감해요. 이 인권 이슈, 신장 위기로나 홍콩 인권 이슈에서 지금 베이징이 뒤로 물러나면, 약간 양보하면은 이 EU하고 투자 협정이 다시 되살아나고 비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체제가 위협을 받죠. 체제가 위협을 받으면, 그러니까 홍콩 신장 위구르 인권에서 후퇴하면 계속 후퇴해야 되거든요.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기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나 정책을, 그럼 체제가 위협받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계속 지금도 제재를 해제하고 버티면은 제가 보기에 거의 10중 8구 비준될 수가 없습니다. 이 투자 협정이니까 모처럼 가져왔던 대박이 그냥 물거품이 되고 점점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두 번째, 또 엎친 데 덮친 거로 얼마 전에 이제 그 EU가 컨퍼런스에 있는데, 저 뒤에 보시면 Regulation of Foreign Subsidy, 뭐 European Industrial Strategy,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새로운 전략 방향에 대해서 유럽의 EU의 European Union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 이 국제 컨퍼런스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타겟이 뭐냐면 또 중국 기업을 또 타겟했어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외국 기업, 중국 기업이 유럽에 들어와서 유럽의 전략적 자산을 매입하는 걸 제한하겠다. 이 전략적 자산은 제 보기에 뭐 반도체 장비, 반도체, 뭐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장비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유럽이 이렇게 아무리 투자협정을 맺지만 또 새로운 산업정책 측면에서 이 중국 기업의 어떤 유럽 진출, 또 중국이 유럽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술 이전의 기회를 딱 끌어버린 거 아닙니까? 또 옆에서 한방 유럽이 중국을 친 겁니다. EU 집행위원회가 5,200개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137개 품목이 과도하게 대외 의존도가 높다. 이건 유럽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렇게 137개 품목을 이렇게 다시 뒤져보니까 그 중에 반 이상의 서플라이 체인이 너무 차이나에 의존하고 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차이나로부터 탈중국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 4월에는 이제 EU가 인도태평양 전략회의를 했는데 여기서도 중국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겠다. 특히 그 일대일로가 이 어떤 중국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확대시키려는데 EU 국가 중에서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가 너무 일대일로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EU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EU도 오판을 했어요. 경제 문제와 인권 문제는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겠다. 아무리 그 차이나의 홍콩 보안법 신장기구로 인권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차이나하고 투자 협정을 맺는 것은 순수한 경제 문제다. 우리는 큰 덕을 본다. 세계 2위인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이게 오산이죠. 인권 이슈가 막 불붙으니까 EU 내에서는 어떤 경제를 중시하는 그 지도자들이 있지만 또 인권 굉장히 중시하는 지도자들이 많거든요. 인권이라면 뭐 열받고는 지도자들이 많으니까 지금 인권을 중시하는 지도자들이 막 보이스 파워가 커져갖고 EU가 인권에 대해서 막 그 중국을 제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베이징도 오판을 했어요. 유럽을 우습게 본 거죠. 여태까지 거대한 중국 시장을 조금씩 문 열어주고 에어버스 사주고 그러면 뭐 독일 뭐 프랑스 기업인들은 몰려니까 국가 지도자들도 껍박껍박 죽었고 막 약간 베이징에 오는데 끌려다니니까 요번에 아무리 미국이 뭐 압박을 넣고 뭐 디커플링이 있고 미중 패권전쟁이 있더라도 EU한테 경제적인 이렇게 뭐 미끼만 슬슬 던지고 약간 이렇게 경제적인 혜택만 주면 그냥 이념 문제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할 줄 알았는데 이거 거꾸로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EU도 당황스럽고 베이징도 당황스럽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요. 점점 꼴 것 같고 투자 협정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